자, 우리 일단 그러면 우리 직업의 장점에 대해서 좀 노우씨랑 얘기를 나눠볼게요. 노우씨, 저희 직업의 장점이 뭘까요? 없어? 야. 야. 자, 오늘 영상은 정말 놀랍게도 또 구인 영상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구인 영상만 지금 몇 개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직원이 지금 편집자가 5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편집은 굉장히 소화가 빠른 반면에, 지금 썸네일 작가님들이 썸네일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굿즈 홈페이지에 채널 아트를 그린다거나, 인트로에 필요한 그런 소스들을 작업한다거나, 지금 인트로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막 이것저것 하나 두 개씩 시키다 보면은 썸네일이 계속 밀려요. 보유하고 있는 영상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밀려지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썸네일러를 구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이신 이번에 새롭게 채용이 되신 신입 썸네일 작가님 노우 씨를 모셔왔어요. 안녕하세요, 노우 씨.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저왜 그래? 안녕하세요, 노호입니다. 자, 우리 일단 그러면 우리 직업의 장점에 대해서 좀 노우씨랑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필해 보는 거보다 지금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노우씨가 직접 얘기하는 게좀더 와닿지 않을까. 노우씨, 저희 직업의 장점이 뭘까요? 없어? 아니요, 아니요. 이제 많은 없나 봐. 사람들이 알아준다? 작업에 대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 인터넷으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분 작업물이다, 이분이 작업한 거다, 다 알아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 편집자님들이랑은 또 다른 장점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 그림러서의 그 프라이드가 살아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재택근무의 장점이긴 한데요. 이게 스태미나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앉아서 한다는 게. 그쵸. 저는 이거를 하면서 생활 리듬이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적응이 되면은 제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게 좋았어요. 보통 그림 그리는 시간 이외에 뭐예요? 밥을 먹어요. 물음표? 그럼 뭐밥 먹고 남은 시간은 진짜 숨만 쉬면서 그림 그려요? 오, 그런가 봐, 얘. 미쳤나 봐. 더 말을 안 해. 아니요, 진짜 남는 시간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뭐 해? 생각 없이 3시간 걸어요. 3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고? 보통 걷는 거 좋아해서. 오, 되게 신기하다. 그럼 페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내라고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페이 좋아요. 아니, 뭐, 썰 같은 거좀 풀어봐. 와,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 보통 처음 들어오면 인턴이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빠르게 결정을 하셨죠, 저를 채용하기로. 아니, 야, 스킵이 너무 많이 되잖아. 아이씨, 내가 그런 설명해야 스킵이 돼? 있나요? 원래는 저희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다 인턴으로 시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호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 케이스였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인턴으로만 채용이 되면은 그 교육 프로그램을 끝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그 교육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랑 그림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아예 인턴을 하지 말고 그냥 정직원으로 합시다 하고 바로 그냥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노호 씨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지 않나요? 뭐죠? 입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노호 씨? 세 달 돼갑니다. 네, 지금도 월200 받아요? 아니요, 사장님 더 챙겨주십니다. 그걸 그따구로 얘기한다고? 아, 이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좀 그래. 그냥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올려드립니다, 제가. 진짜로. 맞아요. 근데 그걸 노우씨 입에서 듣고 싶었어요. 내가 돈 올려줬어 라고 해봤자 그건 생색내는 거밖에 더 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사장님께서 직원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항상 보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 너무 걸 느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크고 작은 실수가 진짜 많았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저를 이제 잘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적응 잘하면 진짜 평생 직장으로 살 만한 좋은 직장이라고 저는 그때 느꼈는데,
뭔가 말을 더 시키면 멘탈이 붕괴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4대보험 적용되는 건 매번 구인 영상 찍을 때마다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회식 없습니다. 재택근무 집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직원은 전국 각지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게 모여가지고 회식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은 소중하게 존중해드리니까 일하는 시간 외에는 정말 자유롭게 개인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때제때 작업물이 나와야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실력이 엄청나게 출중하고 작업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 제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작업물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면 그만큼 그 시간을 많이 누르실 수 있습니다. 개인 시간을. 그리고 성과급이 있어요. 성과급 받은 적 있어요, 노시? 광고비를 받는다던가 굿즈를 이제 도안이 돼가지고 완료됐을 때. 아직 노시는 막 썸네일 엄청 잘 만들었네요, 이거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했던 적은 없나요?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챙겨드릴게요. 모든 직원들 중 한 명씩은 반드시 한 달에 이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한 분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는데, 노우 씨는 아직 그런 걸 받은 적이 없군요. 그래도 다른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인센티브 다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두루두루 챙겨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그렇다. 이 직업의 장점은 어느 정도 이제 어필을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작업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노우 씨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작업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봐 주실래요? 일단 편집된 영상을 보고요. 야, 너 그림만 그려서 말을 할 줄 모르니? 말하는 방법을 까먹었어? 가장 먼저 이제 컴퓨터에 앉겠지? 그죠? 아, 예, 예. 그런 걸 세세하게 다 얘기해달라고요. 취직이 되고 이제 단체 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잡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되면 어플을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게임 제목을 보고 이건 어떤 게임이겠다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랑 맞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러프 작업이 좀 쉬워요. 그게 아니면 좀 힘든데, 그럴 때는 이제 사장님 채널에 올라와있는 영상 썸네일을 보면서 참고를 해요. 오, 기존의 다른 썸네일들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은데? 저는 이제 3개까지는 꼭 제가 스스로 짜보려고 하거든요. 사장님이 이제 맨 처음에 저를 썸네일 감각이 너무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랬지. 연습해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본인도 좀 감각이 살아났다고 느껴요? 살아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태어났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썸네일 작가님은 뭐 편집자에 비해서 그렇게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러프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면은 제가 그림을 직접 그려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은 그거를 작업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뭐 러프를 거의 그려드린 적이 없어요. 두 분 다 완벽하게 잘 짜오시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악덕 사장 같지 않아? 나 일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막 다 짜오라고 하니까. 그건 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이런 노예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우 씨가 보내주신 그림들 자료를 한번 싹 보고 있는데 진짜 작업을 다 너무 잘했어. 기분 좋다. 이렇게 파워워시 같은 거 오늘 주신 러프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러프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너무 잘 나와서 바로 이걸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뭐야, 이 리듬 닥터. 이건 지금 봐도 그림 진짜 너무 잘 그렸다. 이것도 러프가 이런 거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발탁이 돼서 이걸로 바뀌었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영상 안 보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달아요. 와, 그림 미쳤다 막 이러면서. 영상도 좀 봐달라고. 편집자님들도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그 배드엔딩 극장, 그거는 썸네일을 새로 그리지는 않고 인게임에 있는 일러들이 굉장히 좋아서 작업을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냥 인게임 일러만 가지고 온 줄 아시겠지만 이 작업을 좀 한 거예요. 이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왕 있잖아요. 원래 원본이 이거예요. 눈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니까 이마에 눈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이 너무 괴물같이 보이는데?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주신 겁니다. 추가로 원래 여기 아가씨도 눈물이 없었어요. 여기 입에도 피가 없었는데 다 세세하게 추가를 해주신 겁니다. 훨씬 더 보기가 좋아졌죠. 엄청 자연스럽게 작업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노딱 먹은 우리 스토리텔러 게임 그것도 썸네일 이런 거 작업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드는 썸네일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개 가지고는 좀 게임을 나타내기가 조금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예 게임의 틀을 벗어나는 썸네일을 만들어버리자 해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졸라 잘 그렸지? 미쳤다 미쳤어. 딱 이제 내용이 딱 보이죠 이제. 썸네일이랑 이제 손이 근질근질 하달까? 이렇게 딱 작업을 해주셨고 채색 부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작업은 재밌어요? 네, 리듬 닥터 그릴 때 아주 신나게 그렸어요. 조건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노우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채용됐을 때 생각나는 조건이 있어요? 죽었어? 공필! 아니 그게 제일 생각나는 조건이야? 이런 것만큼은 잘해야 한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활동하면서 없나봐. 아니 색감이 좋아야죠? 색감? 네. 본인이 색을 잘 쓴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지금 내가 이 그림창을 계속 띄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진짜 여기를 보면요 이 책 겉표지만 봐도 색이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갔는지가 보여요. 맨 위에 테두리 빛이 가장 잘 닿는 곳은 아주 밝은 핑크색,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둡고 다크다크한 그림자가 진 색깔이고 중앙에는 진분홍색. 근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 제가 이 딱으로 그렸잖아요. 배경을 그렸습니다. 배경 여긴 배경이 없어요. 책 하나만 내가 그렸는데 이 뒤에 그 적절한 배경을 노호씨가 그려주셨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게 오른쪽에 창문까지. 썸네일 보시는 분들 중에 배경을 크게 신경 쓴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배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그림이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딱 저 정도 배경을 그릴 수 있는 센스, 정말 썸네일을 썸네일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해요. 저희는 뒤를 패턴으로 넣는다고 해도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 상상이 안 되면 좀 몰입이 떨어지니까요. 기세라 홍자편 생각하면은 사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첫 공개네요? 홍자씨랑 했던 작업 러프는 공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걸레를 내 얼굴 쪽으로 촉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추가로 배경을 그렸는데 배경이 요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이랑 느낌 되게 다르죠? 아 이거는 뒤에 배경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다시 그렸습니다. 배경을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배경에 대한 퀄리티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배경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죠?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 캐릭터 그리는 거에 비해서 노력이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캐릭터가 100이면 30? 딱 그 정도. 배경은 그렇게 힘줘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약간 그냥 넌지시 느낌만 줄 수 있는 정도면 되는데 비세라가 지금 약간 붉은 기운인데도 불구하고 배경이 붉은색이어도 전혀 괴리감이 없잖아요. 아 근데 이건 진짜 그냥 노우씨가 색을 너무 잘 쓴 거예요. 정말 대단한데 저희가 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딱 노우씨만큼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 오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딱 찜찜씨만큼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게 일단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당연히 성인 이상입니다. 정규 인원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거나 군대가 면제가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 군대 가야 돼요 플레임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싹 가버리면 와우 절대 안 되고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첨부가 되면 좋겠죠. 이때까지 어떠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이거 노우씨가 보내주신 포트폴리오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딱 이거 보고 미쳤다 이 사람이다 그 생각했지.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걸 그림을 취미로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전 진짜 인재 발굴에는 천운이 따른다고 하는데 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있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겸업 금지입니다. 저희 작업하는 데만도 솔직히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노우씨 그렇죠? 네. 만약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겸업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노우씨는 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축나게 생겼는데요? 우리 네. 이 일 시키는 거 내가 대우는 잘해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손 모자라가지고 썸네일로 더 뽑는 거니까. 그리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불씨에 카톡을 굉장히 자주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노시? 잘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봐야죠. 노시 왜 안 봐요? 야, 야,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죠? 아, 깜짝이야. 네, 없습니다. 네. 저희는 생활 패턴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새벽에 카톡을 했어요. 근데 노우 씨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카톡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왜 안 보지 이 사람? 막 이러면서 재촉은 안 합니다. 그죠? 네, 네. 그냥 스스로 확인을 했을 때 그때 바로 답장을 할 수 있는 정도면은 바람직해요. 24시간이 넘으면 안 돼요. 연락을 한 지 24시간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플레임 TV 채널에 그림체와 분위기를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노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채널에서 나오는 거라는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색 잘 다루시는 분 노시만큼의 실력이면은 진짜 100% 만족이고 솔직히 노시 반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을 키울 수는 있으니까 고쳤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키울 수는 있으니까 내가 좀 배우는 게 빠르다 싶으면은 오셔서 배워가면서 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우 씨도 같이 일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었나요? 예, 확실히 제가 아까 이제 실력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걸 배웠다는 성취감도 좀 있고 만족스럽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직원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랑 일하는 거는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지만 미래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그만두거나 뭐 일이 망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내 채널 말고 다른 곳에 바로 투입이 돼도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조건인데 제 썸네일 러프를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제 러프는 정말 그렇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러프. 대표적으로 산나비가 있죠. 원래 러프가 이거였고요. 그게 요 딱으로 변한 겁니다. 와우. 충분히 알아볼 만하지 않나요? 네? 물론 완전히 못 알아먹었을 때가 있다 해도 사장님께 물어보면 바로 말씀 주세요. 그렇습니다. 못 알아본다고 막 화를 내지는 않는데 애초에 질문을 자주 하시는 분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거의 대부분 신입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크게 잘못 행동하는 게 질문을 안 해요. 나 혼자서도 스스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하는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도 또 산납이 뭐 있지 않나? 이거 와, 개인적으로 이게 역대급 썸네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몸에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작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도 이거 정말 재밌게 그렸어요. 아니 이거 보고 어떻게 이런 작업물이 나와요? 딱 머릿속에 이제 스쳤죠. 아 우리 사장님 정말 러프 잘 주시지 않나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지 마.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그 언소울드도 있네요. 언소울드 작업이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나왔는데 완성된 거를 보니까 진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썸네일 이걸로 올리면은 조회수 진짜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완성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엎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마침 그때 떠오르고 있는 러프가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꽝. 재밌어요. 봐주세요. 언소울드 근데 나름 조회수 잘 나왔어. 그래도 많이 봐줘. 맞아. 봐봐. 개인적으로 내가 노시를 많이 가르쳤다라고 생각한 작품이 이겁니다. 이게 게임 이름이 뭐였죠? 더 야시. 아, 더 슈퍼구나. 이게 지금 최종 완성본인데 이게 초안이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너무 대놓고 보여서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왼쪽을 줄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이 요렇게 나오고 있잖아. 동그랗게. 원래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게 현실 고증 뿐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어두워. 그래서 제가 빛을 수정해달라고 했어요. 쫙 뻗어지게. 그러니까 훨씬 밝고 잘 보이는 느낌이 들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추가로 할머니가 지금 좀 불쌍해 보여. 약간 꿍꿍이가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림자를 좀 더 어둡게. 그렇습니다. 얼굴에 해봐. 있는 이 역광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그림자가 더 진해지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사악해 보여.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그래서 이마만 줄였습니다. 이마만. 그러니까 딱 적당한 약간의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할머니, 그리고 뒤에 깔깔대고 있는 싸가지 없는 애들, 그리고 뒤쪽에 은은하게 비치는 반전 요소, 이게 3위일체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면서 되게 완벽한 썸네일이 탄생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성인 이상 포트폴리오 있는 사람, 병업 금지, 소통 잘 돼야 되고, 제 현재 채널의 그림 분위기가 비슷하고 색 잘 다루고 구도를 다채롭게 잡을 수 있고 러프를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저번에 썸네일 구인과 마찬가지로 과제를 드릴 겁니다. 지금 저랑 노우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썸네일러 구인 영상의 썸네일을 스스로 창작해서 작업을 해와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러프를 그린 거를 보고 작업을 해와주시면 됩니다. 저번에는 프레디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일 예정이에요. 충격과 공포의 러프입니다. 웃냐? 웃어? 요즘에 방송에 히쁨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쁨이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히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플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이 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 히쁨이도 썸네일에 그렸으면 좋겠는데, 히쁨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플랜만, 네가 나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한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널 꼬신 거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하거든. 그거에 관련된 썸네일입니다. 참고로 왠 왼쪽이 히쁨이고 오른쪽이 플레임이에요. SD 버전도 좋고 LD 버전도 다 좋습니다.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두 개 다 그려서 저에게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썸네일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은 썸네일이 만들어지는 과정 1, 2, 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완벽하게 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조 그림체 뭐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시죠?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지금 러프로서는 절대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정도 패러디도 그릴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업은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로 계속 받을 거고, 모집이 완료가 되면은 영상 댓글에 제가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공지를 하고 영상을 뭐 비공개 처리하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따로 정해주지 않을 거고, 신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채용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쉽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되셨습니다. 지금 강력한 채용 후보에 계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청 양식은 본인의 이름, 나이, 성별, 남자면 군필 여부까지 포함해서 적어주시고, 연락처 뭐 이메일로 하다가 이제 채용이 확정되면은 그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연락처 뭐 핸드폰 번호도 괜찮고 카톡, 디스코드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자신이 작업했던 포트폴리오 작업물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과제물 두 개를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거 이력 입사 지원하는 거니까 그냥 낼 것만 딱 내고 끝내지 말고 입사 동기라던가 포부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막 형식을 갖춰가지고 저는 어디 어디에 태어나서 이런 딱딱한 거 말고, 플랜이 예전부터 뭐 오랫동안 봐왔는데 되게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지원해봅니다, 막 대충 이런 정도? 이런 분위기로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신청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신청. 어떻게 보면 노우씨의 후임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필동부 정말 분위기 좋아요. 와 진짜 악덕기업 같아 방금. 아 진짜? 그 한마디로 신용이 확 사라졌어. 큰일났어 지금. 내가 긴장해서 그렇지 진짜 좋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믿어주세요. 다들 알아 좋은 직장인 거. 알죠. 함께 하실 능력자분 구합니다. 자 이번에도 또 좋은 분이 오셔서 제가 인복이 터졌다는 거를 증명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뒷부분에 우리 소범씨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을 겁니다. 믿고 맡깁니다 소범씨. 마치도록 하죠. 모쪼록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들 안녕. 안녕.